엔젤세이븐에 다시 보내면 추운 겨울에 장갑이 필요하신 분들께 엔젤세이븐에서 직접 나눠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지예요. 오늘도 꿀기운을 따실게. 뿅! 오늘도 어김없이 1월에 나눔데이가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손모아 장갑이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지난달에는 신생아 모자뜨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장갑을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장갑도 떠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엔젤스 헤이븐이라는 곳에서 이 손모아 장갑 뜨기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손모아 장갑이 무엇이냐 하면은 벙어리 장갑 아시죠? 이렇게 생긴 장갑을 보통 벙어리 장갑이라고 많이 불러왔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에도 벙어리 장갑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 벙어리 장갑이라는 게 청각장애인 분들께는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손모아 장갑 또는 엄지 장갑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엔젤스 헤이븐에서는 손모아 장갑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이렇게 키트를 구입해보았습니다. 키트 안에는 본인이 원하는 색상의 실뭉치 2개와 바늘 세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장갑 만드는 방법 설명서랑 봉사활동 시간 안내서가 있는데요. 그냥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선물을 해도 상관없지만 엔젤세이븐에 다시 보내면 추운 겨울에 장갑이 필요하신 분들께 엔젤세이븐에서 직접 나눠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보지만 잘 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정성껏 떠서 다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저도 처음이라서 여기 나와있는 설명서도 보고 QR코드에 접속해서 영상을 한번 보고 따라해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할까요? 뿅! 사실 제가 이거를 몇 시간이 걸릴지 이미 해보신 분들한테 온라인상으로 여쭤봤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6-7시간이면 다 완성한다 그래서 저는 3-4시간이면 이거 한쪽을 완성할 줄 알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뜨려고 했는데 제가 2번 풀렀다가 다시 하는 바람에 손목 밴드만 벌써 2시간 반째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완성하려면은 장갑 한 짝에 한 6-7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짝을 다 완성한 다음에 간단 후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한 시간 정도 더 해서 이제 엄지 한 개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이쪽도 엄지를 한 개 완성하고 위에 손바닥을 더 완성한 다음에 접어서 연결을 할 거예요. 한 짝 다 완성해서 돌아올게요, 여러분. 뿅! 드디어 완성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힘들고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아니, 제 생각에는 이거 3시간 만에 절대 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단 제가 한 8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헤매기도 했는데 예전에 신생아 모자뜨기 했을 때처럼 겉뜨기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안뜨기, 겉뜨기, 겉뜨기 편, 고무뜨기, 짧은뜨기, 사슬뜨기 이런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초보라서 더 많이 헤맸던 것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초보시라면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다는 거를 충분히 감안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떻게 또 이렇게 떴습니다, 여러분. 한 짝을 완성했는데요. 나머지 한쪽을 또 완성해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인스타에 인증샷을 올려놓도록 할게요. 저는 이 장갑이 벙어리 장갑이 아니고 엄지 장갑이나 손모아 장갑으로 불려야 된다는 사실을 좀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갑을 뜨게 됐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커지게 됐네요. 앞으로는 제 채널에서 뜨개질은 못 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어쨌든 좀 사실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나름 뿌듯했던 시간이었고요. 아마 손이 빠르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4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3시간은 무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나머지 한쪽도 완성을 해서 추운 겨울 따뜻한 장갑이 필요하신 분들께 나눠드리라고 엔젤스 헤이븐으로 보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손모아장갑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동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꿀기운을 당신께!